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죠. 그 답을 지금까지 찾아오셨던 한길 인생, 미국 주식 한길만 파오신, 한 우물만 파오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우물만 파셨다는 거에는 당연히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 네, 그렇습니다. 한 우물만 팠는데요. 네. 그 팔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아, 국내를 빨리 해라. 라든지, 유혹이 있었죠. 예, 라든지 아니면 후광통 한창 막 바람이 불 때 중국으로 가자. 예, 중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장우석, 너 이렇게 실력 있는데 왜 미국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빨리 중국 가자. 아, 너 한국에서 있으면 넌 벌써 돈 10배 벌었어, 임마. 이런 주변에 유혹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국내 하시는 분들이 미국 하거나 중국 하거나 이렇게 갈 때 네. 그 분석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대동소이에요. 차트 분석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차트 분석으로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 예, 조금 더 깊이 알려고 그러면 실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뭐 미국 주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전문가분들 흔히 네.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혹시 없어요. 보신 분 없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없는 이유가 두 가지죠. 네.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한 몇 년 하다 보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없는 이유 되겠지만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하나 파는 게 네.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그럼요. 해야지 또 다른 분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네. 한문으로 파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무려 한 20년 가까이를 오로지 미국 주식 그거 하나만 보셨습니다. 네. 정프로도 방송만 한 20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수도 없이 방송을 파셔갖고 아니 옆에 있어서 사실은 네, 편하고 네. 만만하게 해서 그렇지. 두 분 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생각하면 네.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다들 한우나 파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네. 지금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아유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자리는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책상 사고 저희가 만든. 네, 하여간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가지가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딪혔습니다. 예,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네. 기술주에 대한 지나친 하락 플러스 반면에 금융주에 대한 또 지나친 상승이 부딪히면서 약간 오늘 좀 시장이 바뀔 만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 오늘 월가의 분위기가 오늘 같은 날이 네. 이제 줍줍 데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다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기술주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이런 시각이 너무 많고요. 네. 이제 아이비들 우리가 얘기하는 구루들 지금에 사야 될 때다 바이 더 딥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금융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미묘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하루 정도는 그렇게 좀 상황이 한번 반전되지 않을까 라는 한번 기대를 가져오면서 시작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잠깐 기술주. 잠깐 기술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너무 많이 빠졌다 기술주는 아, 네, 지금 알겠습니다. 사야 될 때다 주워야 될 때다 아까 주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주워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 사지 않으면 언제 사겠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장세 얘기하는 게 보면 야 지나고 봤더니 가장 안 좋았던 시절이 저점이었잖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기술주를 사보자 하는 쪽이 많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잠깐 시작을 보게 되면 아, 어제 정말 너무 진짜 경우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 이런 경우는 없죠. 예, 진짜 2-3%가 예, 예의가 예, 없어요. 어제 예의가 없었고 또 사실 이제 이프로님과 같이 방송하다 갔는데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 딱 보고 야,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이제 3% 넘는 하락을 보였죠. 나스닥이.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대각선을 보게 되면 빅테크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믿었던 에너지마저 빠지는 그런 모습. 어제 유가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져 내려오면서 거의 네. 다 빠졌고요. 그나마 좀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이쪽에 있는 거. 금융주만 살짝 불을 켜고 있어서 나머지는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보시게 되면 테슬라만 6.93 한 7% 빠졌고 네. 팡 주식들은 뭐 2, 3%로 뭐 그렇게 또 많이 빠진 것도 안아요. 뭐 2, 3이 그 적습니까 그게? 네? 2, 3이 적어요. 아니 지금 주고 전제 시총이 얼마인데 2, 3%가 제가 적어요. 제가 받아칠 게 없죠. 그렇죠. 2, 3%가 어떤 분한테 커버할 수 있겠지만 아마존 근데 이게 주주들한테 2, 3%는 지금 이건 네. 피눈물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맞은 거 하고 누적을 맞았기 때문에 좀 커 보이겠죠. 근데 많이 짜증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뭐 짜증 나는 있으셨나 봐요. 오늘 시작부터 별로 분위기가 미묘한데 제가 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맞으세요. 또 이제 불금이니까요. 네. 네, 웬만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게 업종별로 보게 되면 네. 딱 하나 올라갔습니다. 금융주. 이 금융주 아니었으면 정말 어제 폭망할 뻔했거든요. 다행스럽게 금융주가 혼자 녹색 불을 키면서 일단 조금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정말 IT가 빨리 반등해주지 않으면 네. 어려운 시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예, 금융주 하나도 부족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QQQ 나스닥 100 지수, 애플, 테슬라에 대한 주간 차트입니다. 아, QQQ. 오늘부터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5일까지 딱 보면 저는 섞어놓으면 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궤적을 보시게 되면 네? 맨 위에 있는 게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QQQ,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 거의 똑같은. 급락할때 같이 급락하고요. 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똑같은 궤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 소위 성장주, 테크주, 네. 소위 팡주라고 보유하신 분들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좌가 뭐 하나가 나아지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빠지는 거죠. 그냥 다 빠진 것도 다 빠지고 또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고 무차별적인 마치 한 덩어리처럼 한 봉처럼 네. 움직이는 거죠. 세 분이 한 봉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3프로님이 세 프로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애플이죠. 이쪽은 약간 테슬라. 이거 뭐, 아니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김프로님. QQQ. 김프로님. 하지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막 분산 얘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이걸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방지하자. 예. 다른 흐름이 나오는 걸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 올라갈 때 어떤 거 내려가고 물론 섞여서 적절하게 뭔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잘못 짜여져 있는 거. 근데 지금 지나치게 성장주와 같이 움직이는 현황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탈피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조금 재미가 없는 거죠. 뭐 하나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유일하게 전체 종목 중에서 금융주 하나만 딱 녹색 올라가고 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나마 금융 사신 분은 그렇죠. 근데 금융주마저 없는 분들은 네. 정말 다 이제 시뻘겋게 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1억 있는데 한 애플, 테슬라, 뭐 아마존 이런 애들만 쭉 나눠 사면. 정확하게 그냥 그 예. 애들 다 따라서 똑같이 하는 똑같이 정말 자로 된 네. 듯이 이게 거의 제가 딱 한번 비교해 봤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넘나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일단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빅테크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휴지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조금 분산하는 게 살 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배당도 받아보고 왜냐하면 실제 배당 들어와야 좀 뭔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눠서 좀 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건데요. 금융주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2007년도 전까지 올라오면서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고점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KB라고 뱅크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올 일이냐 지금. 저건 좀 위험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금리 상승 좋은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지금 금리가 엄청 높은 수준도 아니고 이제 고작 해봤자 팬데믹 이전까지 올라온 건데 회복한 건데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냥 딴 데로 가야 될 것들이 못 가니까 이쪽으로 과하게 몰린 거죠. 왜냐하면
물론 국내 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네. 해외에서는 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커갖고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거나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할 게 없어 보이니까 좀 지나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융주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가. 빨간불이라면? 약간 이제 경고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 좀 빠져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였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IB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좀 더 빠지면 사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융주? 예, 금융주. 근데 금융위기 이전 수준만큼 오르지 않은 게 별로 어찌 없지 않나요? 모든 자산도 다 그렇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핫하게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만큼 이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성장주는 많이 성장했지만 예. 금융주는 별로 그게 성장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다고 예.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일단은 KB라는 ETF를 사시거나 예. 아니면 뱅크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 체이스 사시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금융위기 코로나 이전을 다 회복했고 다 회복했죠. 그러니 금융주도 왜 회복 못하냐? 그렇죠. 이 틈을 타서 금리도 회복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맞을까요? 아니면 아유 금융주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거품이지라고 보는 게 옳을까요? 왜냐하면 그 금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2019년 수준이잖아요. 이제 더 많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다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과거에 못 갔던 종목들이 지금 이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전이면 금융주들이 진짜 이른바 너무 버블이라고 했을 때 그때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주의 버블과 그 친구들의 버블은 그때는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다들 다르죠. 네. 금융주의 버블이라고 하면 솔직히 금융주는 그때가 보통 PER이 13배에서 15배만 가도 그 버블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PER이 뭐 보통 테크주는 뭐 30배, 40배 가야지 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프로님도 정말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다시 사야 되나요? 금융주 둘 상대하려니까 자꾸 뭐 헷갈리세요? 아니,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것도 맞는다고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뭐냐면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금융주가 계좌 하나 있는 만약 있었다 그러면 예. 아마도 덜 괴롭거나 덜 좀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거 보여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또 금융주가 어쨌거나 지금 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네. 쉬어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쉬어가는 건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네. 일단 좀 쉬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쉰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페덱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페덱스. 예, 페덱스. 페덱스가 사실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네. 연초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야, 페덱스가 작년도에 좋았지 계속 좋겠냐 이런 거죠. 운송이 계속 많겠냐 배송이. 코로나가 끝나면 막 이제 다 나가고 할 텐데 이제 네. 집에서 뭐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거를 완전히 깼습니다 이번에. 뭘 깼냐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모더나의 백신을 운송하는 차진이거든요. 네. 지금 요번에 3월 초부터는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운송합니다. 페덱스가 예.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원래 이제 이거 없었던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요번에 백신을 개발하면서 운송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주요 매출을 잡은 거예요. 수요 하나가 생긴 예. 거네. 그래서 일단은 네. 어려운 부분을 지금 비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여러분들 이 실적을 보시면 이게 완벽한 실적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EPS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1달러 41센트였는데 네. 거의 두 배가 커졌죠. 전년 동기는 작년도에 뭐 완전히 얼어붙었던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매출도 역시 예상치 상회했는데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죠. 이게 완벽한 실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예상치는 백신에 대한 운송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 매출과 EPS하고 어닝 가이던스까지 나와주면서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페덱스는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페덱스가 좀 어려웠는데 한 방에 좀 우려 식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페덱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페덱스가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제 특수가 어떻게 계속 될 걸로 보는지 아닐 걸로 보는지. 뭐 비단 제가 뭐 페덱스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의 2주마다 캐나다에 짐을 보내거든요. 캐나다에 계속 뭐? 예, 계속 식구들한테 페덱스에 된장도 보내고 막 보내거든요. 여기서요? 참기름도 보내고 고춧가루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부족하니까 다른 거 다 살 수 있지. 그래서 계속 보내는데 이게 점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네. 도착 시기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처음에는
한 두 달이 걸렸어요. 다 썩은 음식이 다 썩은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 가는 데만 예 가는 데만 두 달 걸렸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지금은 한 10일 정도까지밖에 안 걸립니다. 점점 빨라지죠. 된장 보내는데. 아니 뭘 보내니까. 그렇죠. 된장, 고추장, 뭐 참기름 이런 건데 고춧가루. 아, 진짜 근데 좋은 아빠시다. 그렇죠. 그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이 약간 이제 뭐 배송도 그렇고 운송도 그렇고 비행기로 가겠지만 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모더나, 화이자 같은 백신들은 네. 이게 콜드체인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페덱스 아니면 또 못 보내거든요. 그렇죠, 페덱스가 그렇죠.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네. 일단은 좀 좋은 어떤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가 약간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매출이 미스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적어진 이유는 일부 지역의 락다운 때문에 매장이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특히 유럽 쪽에 60%가 문을 닫으면서 못 판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온라인 사면 될 거 아니야 하는데 실제 매장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이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움직이는 게 많지 않으면 굳이 새 신발을 몇 개 더 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핸즈프리 신발을 핸즈프리 스니커즈를 이번에 그 나이키에서 출시했는데 아시죠 이 신발? 핸즈프리? 네, 핸즈프리 이 신발이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신는다는 거예요? 네, 12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딱 그 발을 딱 넣으면 착 좁혀지고 딱 쪼여지는 거죠. 진짜요? 아시면서 못 보는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요. 발이 가까이 가면 그럼 신발이 아니, 발을 딱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벌러도 있어요. 예. 네. 딱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발을. 쭉 넣잖아요. 네. 딱 누르면 딱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쫙 좁혀집니다. 어떻게? 이 자동적으로 얘가 인식하는 거죠. 뭐 파리 지옥 같은 거 있죠. 파리가 앉으면 이렇게 딱 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벗을 때는요. 배터리 들어요? 벗을 때는 뒤꿈치를 툭딱 쳐치면 딱 열리면서 발이 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영상을 못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엄청 팔려요 이거. 지금. 아, 그게 지금 나오고 나왔다. 나온 거면 나온 거 판매하는 건데 120달러에 지금. 어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괜히 에어맥스 사갖고 좀 14만 원짜리 했는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아,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해서 하나 얻었거든요 김프로님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요걸로 뭔가 좀 잘 제가 봤는데 오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짱짱한 게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네.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 허리 굽히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할 때. 아 자꾸 굽히셔야지 그걸 딱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니 그 농담이고 뭐냐면 네.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네. 물건을 들고 신발 신을 때 딱 신으면 딱 조여지는 거예요 그냥. 홍보할 때 선전이 뭐냐면 네. 백인 그 여성이 이만한 화분을 들고 있는데 딱 이제 들고 신발 신는 거. 신고 벗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키의 요 신발에 대한 매출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빠질 때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나이키는요. 갑자기 이제 홍수표처럼 됐는데 집주마다 하나씩 살 것 같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는 제가 원래 지난주 얘기하려 하다가 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관련 투자를. 근데 또 의외로 소수의 분들이지만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OIG에 있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인데 공매도 보고서가 나와주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유명한 악명이 높은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번에 니콜라이에서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또 이 기업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수익도 없고 뭐 판매도 가능한 제품도 없고 뭐 수요도 없고 생산도 없는데 무슨 이런 차를 만든다고 뻥을 치냐 이렇게 결론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황한 문장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지난번에 한번 1월 달에 프로타임 그러니까 신규 차를 갖다가 한번 시운전할 때 아, 저 사진 봤더니 진짜 10분 만에 차가 막 불타더라고요. 원인도 모르게 해서 막 불을 불러 불을 끄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편없는 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아주 폄훼하면서 공매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 측이 이제 얘기한 게 제가 갑자기 이제 똑같은 멘트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주문을 받았다고 말한 적 있었냐? 우리가 언제 동력이 있었다고 말한 적 있었냐고 했던 니콜라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뭐 10만 대 주문을 받았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을 한 건데 실제 이 회사는 우리가 10만 대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다. 네. 이게 기사가 나온 것 뿐이지 우리는 실한 적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뭐 사기 실적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주문을 받았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로즈타운 모터스 역시 상당히 조금 의심의 눈치를 받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 힌덴버그 리서치가 일단 니콜라에 대해서는 중간 좀 본다 그러면
약간의 그 판정성을 거두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로즈탕을 못 떴어도 역시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현재 SEC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사 중이다. 예, 들어간다고 하니까 혹시 관련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이 조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플러그 파워도 역시 지금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뭐 오늘 써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 주가가 녹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걸 좀 한번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자, 포드의 차가 유럽 부분이 있는데요. 포드 유럽이죠. 포드 유럽하고 폭스바겐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포드의 수익 개선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전기차 부분 확장이 커진다고 보면서 포드의 전기차 부분? 예, 그렇습니다. 포드 전기차가 있는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 F150이 상당히 유명한 차 아닙니까? 네. F150처럼 만약에 전기차 만든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포드가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만약에 폭스바겐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클레이즈가 포드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9달러에서 16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현재 포드의 주가가 12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워낙 주식이 싸갖고 그 좀 뭐라 할까요? 만만해 보기도 하겠지만 이게 원래 싼 주식이었거든요. 그냥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포드 주가 원래 쌌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 싼 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니콜라도 많이 올라왔지만 같은 기간 동안 GM 포드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연 기간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꾸준히 더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쉴 때 더 올라오는 모습도 확연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내연 기간에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5월 중순부터 멕시코, 캐나다, 영국, 유럽, 브라질에 해당 국가에만 해외 여행을 완화할 계획이다. 탈 수 있다. 비행기를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멕시코, 유럽, 예, 멕시코, 캐나다, 영국, 유럽, 브라질. 어디 가고 싶은 국가 있어요? 이 중에서? 브라질이요? 아니면 브라질이요? 브라질이요? 안 좋습니까? 아니 취향에 딱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브라질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브라질 좋죠. 그렇죠. 브라질, 그러니까 요 나라 열어주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빨리 열 게 뭐냐면 캐나다하고 현재 육상 통로가 막혀 있거든요. 육로가. 근데 육로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4월 20일까지 금지기가 연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캐나다 육로 열어주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경이면 육로가 열릴 거기 때문에 정말 5월 중순경에 해외 여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저 나라에서는 바다는 준다는 거겠죠? 야 진짜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예.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가 나가자마자 캐나다에서는 누가 받아준대라고 정면을 받아쳤거든요. 그렇죠. 네. 받아줘야지. 네, 네. 받아줘야 열리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과정이라고 이제 약간 꼴을 내렸는데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Why don't you? 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데 왜 혼자 그러냐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이든이 가장 먼저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전 성인의 접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꾸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너무 정치에서 하신 분 정치계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돼봐야 아는데 제가 이걸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요. 항무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겠죠. 아, 그렇겠죠. 네, 엄청 들썩이겠죠. 그렇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설만 나왔고 바이든이 얘기한 것까지 나왔는데 아까 캐나다가 이제 딱 틀었고요. 다른 나라가 튼다 그러면 그냥 뉴스가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항공주의 주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들썩일 수 있을 만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 캐나다에도 백신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very thank you 했어요. 공짜로요? 그러니까 왜 일단 지금 이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캐나다에 막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와 신이 널 축복할 거다 막 이러고 막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저도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 뭐 캐나다 한번 가보시죠. 네, 캐나다 한번 가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요번에 다시 한번 개정 새로운 그 $1,400가 주어지면 네. 어디에 돈을 쓸지에 대한 서베이가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아마 신뢰성이 높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달러를 받게 되면 34%는 저축하겠다. 30%는 음식을 사 먹겠다. 그다음 22%는 주택 관련 뭐 주택 부 아니 주택 뭐라고 그러죠? 대출 이런 걸 상환하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에 대한 대출금 갚겠다. 그다음에 집을 고치겠다. 그다음에 건강 뭐 헬스케어 쪽이죠. 그다음에 옷을 사겠다. 그다음에 주식을 사겠다가 6%가 나왔습니다. 6%.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예, 많지 않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다음에 여행 가겠다. 뭐 네. 교육에 쓰겠다. 전기 제품 사겠다 쭉 있고요. 그다음에 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보게 되면 요 두 가지 합치면 9% 아닙니까? 9%거든요. 네. 네. 이번에 지금 주어지는 금액 전체가 $4,500 정도거든요. 딱 하면 거의 400 몇십억이 나오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에 300억 달러, 비트코인이 250억 달러 한다고 저때 한번 설문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의 흡사한 정도의 아마 투자가 이어지는 걸로. 이거는 걔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지난번 한 거는 기관한테 물어본 거였고 네. 이건 직접 받을 걔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개인과 기관의 거의 의견 일치하는 모습.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시장은 들어올 만한 금액은 원화를 치게 되면 한 50조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네. 네. 물론 50조 원이 크다 작다를 떠나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최소한 50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폼 13F라고 그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분들이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주식 변동분을 SEC에 보고하는 네. 규칙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말씀 못 드렸냐면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가 네. 들어갔지만 이게 실제 공개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예, 끝났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떤 거 많이 보이는지 예. 보시겠습니다. 예. 1등은요. 애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이 네. 현재 2천만 조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전체 포트폴리오의 6% 넘는 갖고 있는데 다만 제가 노란색 친 거는 주식을 판 겁니다. 예, 판 거. 근데 12월 달은 보통 네. 주식을 팔지 않고요. 다른 IB들은 예. 보통 주식을 다 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애플을 좀 팔았고요. 나머지는 좀 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3등은 아마존, 예, 4등은 스파이. 스파이는 S&P500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VO 똑같이 스파이를 추정하는 ETF인데 이건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IVV는 뭐냐면 똑같이 S&P500을 추정하는 건데 이거는 불량에서 운영하는 ETF. 그러니까 스파이, 그러니까 S&P500을 추정하는 ETF를 각각 심볼 다른 걸 해갖고 세 개를 넣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걸 못 넣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분량까지. 그러니까 네. 약간 자신은 없는데 S&P500 추정하는 당분을 싣고 시장을 네. 따라가고 싶은 거죠. 세 가지 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있는데 구글은 약간 물량을 좀 파는 모습 보였고요. 9위에 구글 A주가 봅시다. 구글 그냥 GOG는 C주고요. GOGL은 A주입니다. 이건 의약권이 있고 하는 거 없는 거 차이거든요. 네. L이 붙어있어야지 의약권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예, 테슬라가 무려 9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요번에 한 5,600주를 파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당당히 10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면 어떤 기관입니까? 진짜 엄청난 수지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네.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는 건데 테슬라 역시 10위에 담고 있다. 이 과거 치게 되면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일찍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네, 일찍 했대요. 일찍 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뭐랄까 어느 정도까지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투자가 조금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거 언제 구매하는지까지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wellwisdom.com에 가셔갖고요. 예. 조사해 보시면 옆에 언제 가격을 매수했는지까지 보이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쭉 해갖고 25위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11위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그다음 비자인데 비자는 조금 팔았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다 매수하면 더 산 거예요. 그러네요. 12월 때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산이 얼마냐면 4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해외 주식 자산이. 한 50조쯤. 예, 한 50조 원 정도. 네. 그다음에 디즈니가 14위. 그다음에 15위에 프로톤 갬블. 그다음에 16위에 엔비디아. 17위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다음에 18위에 버크셔 헤스웨이. 네. 그다음에 19위에 마스터카드. 22위에 홈디포.
22일에 페이팔, 22일에 버라이즌, 그다음에 23일에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24일에 컴캐스트, 똑같이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다음 25일에 어도비가 뽑혀갖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도장님이 좀 많이 알려주신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부해서 하는 거나 뭐 우리나 비슷하네. 비슷하죠, 예, 진짜 비슷하죠. 오늘은 1, 2, 3교시가 다 비슷해. 우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식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무슨 친분 있는 거 아니고, 네. 제가 다녔던 회사, 저하고 우리 김프로님 다녔던 회사가 국민연금 최초로 2년 연속, 아, 그 두 번 연속 주문을 받았던 증권사였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알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가져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가서 홈페이지 보시면 좋은데 그 최대로 많이 매수한 것들이 핀터레스트가 또 있었고요. 조그만 기업 중에서 예. 그다음에 펠로톤도 뽑혔기 때문에 펠로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최근 상장한 종목 중에서는 펠로톤하고 핀터레스트를 좀 좋아했던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곧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은 좀 시작을 했는데 좀 가도 될까요? 좀 같이 시작한 지 한참 됐네요. 좀 네. 이따 볼까요? 아니요,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네. 자, 출발이 오늘도 뭐 하여간 뭐 하나는 좋으니까요. S&P 500은 0.13%, 다우가 0.46%가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만 0.36%가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금융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금융주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하고요. 네, 오늘 한 2.5%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냐? 그러고보다는 기술주는 단순하게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이게 물론 네. 뭐 대득계 바운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좀 보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페덱스만 좀 보시면 보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페덱스는 역시 오늘 급등하는 그런 이거 급등이거든요. 페덱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5% 넘는 실적 괜찮았다 이거죠. 예, 실적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 실적이 괜찮았고 또 미래에 백신에 대한 배송만 잘해도 예,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네. 아까 봤던 나이키는요 매출이 미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4% 넘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 간략한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나이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페덱스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캐나다는 문제가 없다. 예.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유럽까지 번지는 조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까지 더 지금 접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혈전과는 무관하다는 어떤 그런 게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갔고요. 다시 한번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예. 추이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는데 캐나다가 먼저 일단은 다시 접종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클레이즈에서 일단은 비중 확대는 뭐냐면 오버렛은 그냥 매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9달에 16달까지 많이 올린 겁니다. 이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좀 시너지에 대한 그런 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요즘은 좀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네. 뭐 하루는 뭐 거의 30% 올라간 적도 있었고 이번 주에 한 30% 네, 올랐을 겁니다. 급등하는 예.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테슬라를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고요. 폭스바겐이 올라오니까 테슬라가 빠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서로 경쟁 관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몰슨 코어스가 맥주 회사인데요. 네.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이 몰슨 코어스를. 왜 안 먹는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뭐예요? 몰슨 베스에서 나오는 맥주가. 몰슨 코어스요? 아, 몰슨 브랜드요? 예. 그건 좀 모르죠. 몰슨 코어스는 아시잖아요. 몰슨 코어스가 뭐예요? 뭐 맥주 모릅니까? 몰슨 코어스? 나 술 못 하잖아. 아 그렇군요. 그만 얘기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름이 몰슨 코어스예요? 회사 이름이. 갑자기 강아지 얼굴들이. 아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코어스? 예, 네, 몰슨 코어스. 아 몰슨 코어스니까 혹시 쿠어스 맥주 쿠어스 혹시 여기서 몰슨 코어스
브랜드가 뭔지 아시는 분만 있으면 브랜드만 알려주시죠. 술 안 먹어 하나도 모르네요. 아. 네. 그리고 얘기하는 동안에 나스닥까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오늘 사실은 저희 그 다른 종목 이야기하고는 하는 동안 뭔가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뭐죠?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보완적 자본 비율. 미국 그 은행들이 보완적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SLR 뭐 SLR 예, SLR 어. 예, 지금 그게 뭐냐면 작년에 금융 위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금융 위기는 아니죠.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금융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제 국채 가격 폭락하는 걸 막고 국채가 막아야 또 다른 회사 채납 정크도 막을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행들한테 국채를 좀 사라고 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든 뭐 뭘 대출을 하든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인데 자산이 이만큼 있으면 은행은 그중에 그 비율만큼은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서 난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래서 그때 이제 미국 그 정부가 그러면 그 비율을 완화해 줄 테니 국채를 좀 더 사라. 네. 라고 했던 그 보완적 자본 비율의 이제 완화를 3월 말 기준으로 더 이상 끝. 아,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더 사들인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네. 국채를 팔면 금리는 또 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또 그 고점 돌파한 것 같고요. 네. 예. 잠깐 보면 1.734니까 뭐 어제보다 좀 더 높아졌네요. 거의 뭐 고점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주식들이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언제 또 기사를 보셨습니까? 뭐 셋 다 뭐 다른 거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나온 거긴 한데 이게 가장 관건이긴 했는데 엊그제 FOMC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곧 발표할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말라고 하든가 뭐 다른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봐서 근데 그게 이제 종료됐다는 예. 얘기도 있고 아직 뭐 그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뭐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이게? 이게 아마 저도 그래서 아까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발견한 뉴스는 없습니다만 예. 올려주시는 뉴스를 보면 예, 31일자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였는데 댓글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연장을 뭐 금융을 위해서는 연장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민주당의 약간 진보적인 의원들 정치인들이 네. 그 부분을 자꾸 은행들 봐주고 하다 보면 또 예전 금융위기 짱 난다 하면서 그거 연장시키지 말라는 압력이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좀 고민거리는 있었어요. 예. 네. 그 러셀 2000이 엄청 많이 빠지네요, 그죠?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러셀 2000이 예, 2.94니까 그러네요. 예, 네. 러셀 2000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3, 4일 전인가요? 예. 소형주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아, 네. 마이크 윌슨 얘기했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유가도 오늘 또 빠지네요. 그러니까 네. 뭐 다 빠지네요. 딱 보면 지금 이제 금도 빠지나? 네. 아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아, 31일자로 종료된다고 아마 CNBC 뉴스에 좀 떴던 모양입니다. 5분 전에 CNBC에서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내려온 모양입니다. 네. 31일로 종료죠? 종료면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악재죠. 네. 그럼 그 악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건 요즘 아주 주식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기술주와는 상반되게 움직이는 게 그동안의 룰이어서 네.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우가 좀 더 많이 빠지네요. 네. 다우가 더 빠진 건 은행이 아마 거의 예. 많이 포함돼 있어갖고 네. 은행한테 좀 더 안 좋은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최근에도 이제 유가가 갑자기 내려가서 이것도 어떤 일인가 싶었는데 유가도 한 1.5% 정도 지금 내리고 있고 네. 달러 지수가 한 0.3% 오르고 있는 게 이것도 역시 뭐 좋은 신호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예. 러셀 2000이 다시 안 빠졌는데요. 0.06으로. 아 이거 아까는 안 들어왔나 봐요 지수가. 아 지수 안 들어왔던 게 이제 들어왔네요. 이제 들어왔네요. 예. 한 0.8% 정도 러셀 2000은 예. 빠지고 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늘 조금
어떻든 이유는 어떻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 먼저 내려간 부분이 네, 있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까지는 장 초반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예. 올라가야 되는데. 아 주말이니까 올라가야 된다. 명언이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바람을 이제 바람. 주말이니까 예.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린 나스닥 선물 기준이고 네. 나스닥 현물은 뭐 비슷하게 내리고 있네. 0.2.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약보합 정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예, 시청자분들 옆에서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네 한 주 동안은 정프로 2%도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정프로가 고생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프로도 고생 테슬라도 고생. 갑자기 테슬라 거기 있다 왜 정프로는 테슬라 이프로는 애플. 저는 게임스탑이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 같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큐큐큐. 자,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를 끝으로 이제 저희 라이브 이번 주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 예. 내일 또 오전부터 여러분께 올라가서 선보이게 될 여러 콘텐츠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의 뭐 상담소도 있고요. 또 우리 이프로님의 인터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없고요. 없어요? 네. 하세요 좀. 저는 중요한 인터뷰만. 아 그 외국 그 누구죠? 아 글로벌 모니터. 네. 그건 있잖아요. 뭐, 저는 톡 중간에 통역만 하고요. 주로 이제 강남 기자님께서. 네. 하여튼 그런 주말 콘텐츠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믿으실라 또. 네. 좋은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네. 편히 좀 쉬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이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들어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쉬라고 하면 열심히 쉬겠습니다. 네. 아유, 다 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틀 쉬고 예.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라이브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